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 세상에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7절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의사의 딜레마라는 걸 봐요. 이 사람이 정말 때로는 어떤 범죄자고 막 어떤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명은 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이 받은 사명, 그것을 따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우리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반대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사랑이 이유가 돼서 사랑의 근거가 돼서 그렇게 행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담배 기업이 없는 캘리포니아가 실현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봤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겠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느 곳에서는 담배 판매도 금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폐암 사망률,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큰 광고, 제가 볼 때 광고예요. 기사가 이렇게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담배는 줄었을지 몰라도 마약하는 분들, 대마초, 마리아나 하시는 분들 줄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담배 피우는 것은 그렇게 막으려 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 어떤 동성애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은 일을 할 때 기준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데 기준이 너무 잘못돼. 이거는 이렇게 풀어주고 이거는 또 안 되고 담배 기업은 안 되고 마리아나는 괜찮고 마약은 괜찮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모습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뭐하러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칭해주십니까? 뭐하러 성화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게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막 이런 끔찍한 영상도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보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아두는 아주 악독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은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삼시켜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나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다 돌을 내놓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돌로 치실 수 있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이신가요?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 세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들이 심판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얘기해야지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뭐 이슈가 뭐 워낙 많으니까 동성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동성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거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장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니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걸 전하는 게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마음이, 그 메시지가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도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길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미혹의 비진리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속에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